네,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지금부터는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님,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바이낸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큰 일인데 이제 어, 나라 밖에 일이고 우리 회사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긴 합니다만 아, 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일이어 가지고 좀 아, 어,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어, 바쁘신데 저희가 아,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별 말씀을요. 네, 예. 우선 이 바이낸스 또창풍자와 유죄 인정이 이제 뭐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살삭, 살짝 그런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뉴스 처음 들어오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네어 이제 법무부 쪽이나 이제 다른 뭐제무 핀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바이낸스가 꼼짝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이들 기관이 확보를 했구나 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변호사님이 핀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아 미국의 금융과 관련된 일종의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우선 바이낸스 창통자오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위반 그 범죄 혐의 중에 가장 큰 거는 자금세탁인 것 같습니다. 직접 미국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자금세탁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입니까? 아, 자금세탁 의무는 굉장히 큰 의무 위반이고요. 사실 모든 금융기관한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은행 보안법인데요, Bank Secrecy Act라고 합니다. 네. 이게 최초의 그 자금세탁방지법인데, 이 자체로도 사실 자금세탁방지물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음, 그게 뭐 위반행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심각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당 최대 뭐 25만 달러까지 될수 있을 정도로 한 행위에 대해서 음, 굉장히 그것만 해도 사실 위반이 큰데요. 이건 네. 같은 경우에는 이 bsa 위반 에 더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그 미국의 국제 제재 권한을 규정 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international e m e r g e n c economic powers act라고 해서 ieepa인데 네. 이 법이 사실은 이란 이나 북한처럼 이 제재 대상을 이제 대통령이 정하, 정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제재 대상인 테러 단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북한, 시리아 이런 이란에 있는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하고 미국 국민들이 거래를 할수 있도록 했다. <목소리> 이게 BSA하고 IEPA 위반이 합쳐진 거예요. <목소리>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건이죠. 아. 그러면 어 아까 말씀하신 이제 BSA라는 법에 의하면 어 미국은 자국 내의 은행이 아니어도 BSA를 위반했다고 하면 해외 은행에 대해서도 이런 처벌을 할수 있나요? 거기서 이제 이용자들이 미국 이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 예. 미국 이용자들이 있었으니까 미국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그 iep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얘네 얘네 얘네하고는 거래하지 마 이렇게 제재를 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기고 바이낸스가 거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기고 거래를 했다라기 보다는 그거를 사실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금세탁 아... 방지의무의 가장 큰두 가지가 하나는 이상 거래를 탐지해서 그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테러 자금의 이동을 막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를 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그 KYC라고 하죠, 노이어 클라이언트. 그 거래 당사자가 금지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이거나 금지 대상 제재를 받는 이제 개인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래를 허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시스템을 제대로 안 해놓고 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립을 안 해놓고 일부러 그런 게 거래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이란을 제재하고 북한을 제재를 했는데 이들이 사실 미국인들이랑 얼마든지 거래를 할수 있도록 방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의 주 고객들은 그런, 뭐, 테러단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고객들이 있을 텐데, 사실 바이낸스 입장에서 제가 변론을 좀 한다면, 아, 우리는 하여튼, 뭐,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어, 구멍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다 했어요. 할, 할수 있을만한 노력을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43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벌금을 맞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그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음. 하면은 창펑자우나뭐 바이낸스가 유죄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은 증거에서 이들이 그거를 알면서 방치하고 일부러 약간 자기네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장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인정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 정말 막으려고 했는데 구멍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그냥 어, 모른 척을 한 거에 가깝군요. 네, 지금 뭐 여러 여러 보도나 아니면은 뭐 사실 컴플레인트는 더 나쁘게 쓰니까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쓰니까 쓰긴 하지만 제가 뭐 접한 자료들에서는 약간 좀 그렇게 했다라는 식의 혐의를 정부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그렇게 콘크리트하지 않았으면 유죄 인정을 안 했겠죠. 네 유죄 인정을 안 하고 만일에 진짜로 가서 완전히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 4.3 밀리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신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유죄 인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SEC가 관여하는 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암호화폐 쪽으로 네.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앞으로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들은 바이낸스하고 거래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사실은 그 재무부 핀센하고 바이낸스가 완전한 철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Complete Exit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라는 네. 게 합의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합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보진 네. 못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미국 국민이나 기관투자자가 이용하는 걸 막는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를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게 만일에 또뭐 제대로 안해서 미국 고객들이 바이낸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을 가지고 때릴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어쨌든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뭔가 장사를 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인 거는 맞네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접속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 미국인들이 접속하는 걸 아예 막아야 될 겁니다. 네. 안 그러면은 미국 법이 다시 적용이 될 테니까요. 이 합의 위반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자금 세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닥치는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도 동일하게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건에 굉장히 큰의의가 있다고 보는 게 음. 그동안 사실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 또그 거래소 관련자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패스워 a 페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충분하다 요 정도로 생각해 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이 건은 미국 네. 같은 경우에 만일에 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다른 거래소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 인터내셔널 거래소에서도 미국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게 할 거냐 아니면 미국,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런 AML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냐 그두 중에 하나 택해야죠. 네, 그래서 사실 나오는 얘기가 아까 이제 앞선 코너에서도 나왔지만 바이낸스의 힘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미국 안에서 거래,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활동하는 아, 코인베이스 같은 곳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좋아질 걸로 단기간에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음. 코인베이스가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laughs> 네. 이거 마이르 코인베이스도 두드려 맞는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조 선생이라는 그분 말씀도 제가 들어봤는데 탈중앙화 어, 예, 예. 네. 거래소가 대안이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그렇게 허용, 만만하게 허용해주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맞아요. 지켜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에그 게리 겐슬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 자다가 벌떡 일어날 거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재외견설로만 어, 상상한... 벌떡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아, <laughs> 예. 법무부 재무부 지금 뭐다나왔 그렇죠. <laughs> 예, 이거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린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특히 테러하고 테러단체와의 뭐뭐 거래나 이런 게 뚫린다고 하면 가만히. 이게 있지 문제가 않을 뭐냐면 안... 탈중앙화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것이 결국은. 베스부의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사실은 전체 전 세계적인 자금세탁 규제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laughs> 어, 미국은 어쨌든 바이낸스에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바이낸스의 계좌를 열어서 거래를 하는 거는 거의 뭐 별다른 제재 없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어 투자는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건데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지금 당장 바이낸스 이용이 금지되거나 하진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근데 네. 우리나라 FIU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 금융정보 분석원이 이제 그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금융위 네. 산하에. FIU 입장에서, 어, 이번에 바이낸스가 유죄인정을 한걸 들여다 보니까, 얘네가 국제적인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은, 네. 사실은 FIU도 특금법에 따라서 바이낸스를 제재를 하거나, 뭐, 실효성은 뭐, 외국에 있으니까 사실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접속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만 때린 건데 이게 이런 작은 세탁 방지 규제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른 국가에서 이런 제재를 또 때린다고 라 하면 바이낸스가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계속 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측면에서도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 감독 당국이 바이낸스하고 거래하는 거를 그냥 뭐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이 사실 인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실 인정 자체가 다른 나라의 자금 세탁 방지 기관한테도 법규 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미국 시민들과 그런 테러 단체하고의 거래가 오픈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면 네. 같은 원리로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이걸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음... 자기네들 그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그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뭐 음. 국가의 이제 테러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했다라는 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이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위반 행위 당 패널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뭐 사실 위반 행위라는 게 거래 한 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북한하고 뭔가 뭐 거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제일 큰 리스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안보 이슈까지 될수 있는 독특한 네. 상황이 있죠. 네, 바이낸스 측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완하지 않으면 네. 더큰 일이 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은 어 대충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바이낸스의 사법 처리 이 부분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아 이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한다. 어, 뭐몇 가지 이렇게 팁을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AML이라는 Anti Money Laundering 그 requirement를 되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의무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조치들이 충분한지 좀 들여다보거나 질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서로 경쟁을 해서 보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어, 맞는 맞고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 개인들이 너네 예, AML 잘하고 있어라고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보기에도 FI에서 u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더 전수 조사를 하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예, 거래소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어떤 수준의 AML을 하고 있고 뭐 금융 기관 특히 대형 은행 정도의 AML을 저희가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선전하고 그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FI도 그런 걸좀 한번 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타이밍에는. 네네네. 네. 어 지금까지 디코드의 대표 변호사 어, 조정희 변호사님하고 바이낸스 어 미국에서 이제 유죄 인정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